134쪽 군집 내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군집 내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개체군 간 그랬으니까 이종 간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이종 간의 상호작용. 그래서 아 이종 간은 그 위에다 써야지. 여기다가 개체군 간에다가 개체군 간. 그래서 예전 그래서 첫 번째로 경쟁 나오는데 예전 교재에는 그냥 경쟁이라고 돼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종간 경쟁인 것이죠. 왜냐하면 종내 경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선 경쟁이 왜 일어나는가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이에도 경쟁이 일어나죠. 지금은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막 이러지만 시험 임박해서 같이 밥도 안 먹으러 다니고 막 그러더라. 옛날에 보니까 좀 특이한 경우였어. 지금 같이 밥 잘 먹고 다니다가도 시험 임박하면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럼 왜 경쟁이 일어나겠어? 우리 시험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간호직 그 수험생이 작년에 2천 몇백 명 됐는데 2,500명이라면 만 원? 얼마 안 되잖아. 다른 직렬에 비하면 행정직 이런 애들은 몇만 명인데. 라면 그런데 선발 인원이 2,500명이라면 경쟁 안 일어나겠죠. 선발 인원은 적은데 수험생이 많으니까 경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물에서는 왜 경쟁이 일어나느냐? 같은 먹이를 먹고 같은 공간에 사니까. 같은 공간에서 같은 먹이를 먹으니까 경쟁이 일어나죠. 다시 말하면 생태적 지위가 같으니까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종간 경쟁을 의미하는데 종내 경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를 처음 심을 때 그 배추 어린 녀석을 사다 심은 게 아니라 그냥 씨를 뿌렸어. 그럼 씨를 뿌린 경우에 녀석이 싹이 터서 너무 촘촘하게